이 아니라 뭐 연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모델링을 잘 하시는지 그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그릴게요. 자, 우선 보시면 얘네는 치수가 있고 얘는 치수가 없어요. 그렇죠? 그러면 우선 우리가 그려야 할 부분은 치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우선은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, 치수가. 그러면 요런 하나는 제일 치수가 많은 것부터 그리세요. 그리고 자,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얘가 top, front, right인데요. 정면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이틀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수월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얘부터 한번 저는 그려보겠습니다. 가장 큰 원이 있으면 가장 큰 원부터 그리는 것이 좋거든요.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가장 큰 원이 얘인데요. 얘가 얘잖아요. 그쵸? 근데 이 원의 치수가 프론트인 이 도면에서는 보이나요? 안 보이나요? 안 보여요.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. 한데, 위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이 원의 지름이 되는 거잖아요. 보니까 121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이 원의 지름이 121이라는 겁니다. 이해되셨어요? 자, 계산을 반지름으로 계산하면 나누기 2하면 되는데, 자, 그러면 좀 애매하잖아요. 1이어서, 끝자리가 1이어서. 이럴 때는 어떻게 작업하냐면요. 자, 서클 가셔서 계산하기 귀찮다라고 하시면 지름을 누르시고요. 121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럼 얘가 알아서 계산해줘요. 얼마로? 보시면 60.5로 됐죠? 자, 그 다음 작은 원은 중심원인데 얘는 86이랍니다. 86. 자, 그러면 똑같은 중심의 원을 잡아서 86이라고 하니 43이라고 입력해도 되겠죠. 이런 건 바로바로 계산이 되겠죠. 자, 얘는 도면층에 가셔서 센터로 맞춰줍니다.